네, 여전히 1.5 책입니다. 1.5 책의 스택과 힙이에요. 요 이펙티 블라스트의 4.1 the stack and the hip 요 부분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저와 같이 보시고 나가시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 개념이 러스트 언어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function main let x equals 42 되어 있잖아요.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다 immutable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let으로 되어 있으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게 mutable입니다. 그런데 러스트에서는 이게 immutable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이미 다 예습을 하셔서 아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뭐 나와 있으니까 보시죠. 그래서 main let x equal 42 x는 데이터 타입은 뭐가 되나요? 우리 데이터 타입 러스트의 데이터 타입 요것도 또 보시죠. 잠깐만요. 어디다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에 있으려나? 러스트 데이터 타입 그러면은 여기 쭉 나와있죠. Basic Data Types in Rust Programming Language Rust Cast 요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Basic Data Types in Rust Programming Language 요거 보시면은 설명이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Basic Data Types in Rust Programming Language입니다. 보시고 오셨나요? 보시고 오셨다고 알고 바로 수업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방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X는 42이고 다음에 println 해서 그냥 X를 그냥 바로 프린트하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엉뚱한 거 눌렀네요. 요걸 내서 하고 run 하면 실행이 되죠. 그러면은 프린트된 결과가 여기에 뭔가 주르륵 빌딩하고 결과가 42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게 자바스크립트와 다른 점이 x equal 여기다 45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다음에 하면은 실행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딱 뜹니다. cannot assign twice to immutable variable 되어 있잖아요. immutable variable 그러니까 값이 바뀔 수 없는 variable에 지금 두 번 저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차이점.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immutable입니다. 그리고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immutable이죠. 이건 다 지워버려도 되겠네요. 1번 JS는 기본적으로 immutable. 바꿀 수 있으니까 변수잖아요. 그런데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immutable. 우리 베이직이에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도 immutable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const를 쓰게 되면 immutable이 되잖아요. Rust도 반대로 immutable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다 mute를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mute 하면은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면 또 이러가 떠요. 왜 이러가 떠올까요? 안 떴네요. 자, 45 그대로 나왔습니다. 45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이전에 뭐 남아있던 것이 어떤가 봅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immutable인데 그것을 자기가 mutable로 쓰려면 이게 mute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좀 지엽적인 얘기고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stack과 heap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과 mutable과 immutable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볼까요? 이번엔 foo라고 하는 펑션을 두고 메인이 있고 메인에서 foo를 호출하고 있죠.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이럴 때 요 데이터 x라고 하는 variable에 있는 값과 y, z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를 메모리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스택이잖아요. 이거 왜 스택이 되나요? 스택이라는 이유는 당연하죠. 값의 크기, 데이터의 크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인티저 두 개, 인티저 하나죠. 하나 인티저. 데이터 타입 보고 오셨죠? Basic Data Types in Rust Programming Language. 여기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혹시 영어로 있는 게 나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면은 요거 설정에서 어디 있나요? Subtitle CC 이런 오프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English 오토 제너레이터 되어 있는 것을 번역하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근데 번역된 거는 좀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영어로 영어로 캡션을 표시해서 귀로 듣기 힘들면은 영어로 눈으로는 읽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캡션해서 써보시던가 해서. 어쨌거나 영어를 못하면 공부는 안 돼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메모리가 첫 번째 주소 0x에 040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그 다음번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다음번 나타나는 것이 y와 z가 되죠. 프로그래밍 동작하는 순서는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옵션의 공부도 다 했던 거잖아요. 먼저 컴퓨터가 돌아갈 때 이걸 읽고 블럭이 시작됐죠. 아, 이게 하나의 블럭입니다. 그렇죠? 이게 블럭은 하나의 스코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블럭은 하나의 독립된 스코프. 범주예요. 이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비지빌리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뭐 설명 다시 할까요? 자, 다음에 데이터의 라이프타임.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해요. 이 라이프타임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나 다른 언어에서 주로 다루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근데 비지빌리티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 말입니다. 그죠? 볼 수 있는 데이터. 같은 하나 스코프 내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스코프에 대해서는 좀 더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라이프타임은 아예 다른 개념이니까 다른 개념입니다. 합니다만 어쨌거나 블랙은 어떻게 표시하느냐니까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블랙이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블랙이 메인부터 해서 첫 번째 줄 읽어 나가죠. 이게 첫 번째 읽어드리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저장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푸라는 펑션이 나왔잖아요. 아하, 푸라는 펑션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 스코프 내에서, 그죠? 이 메인과 같은 스코프, 요만큼이 같은 스코프잖아요. 탑 레벨이죠. 둘 다. 탑 레벨에서 푸를 찾아보는 거죠. 아, 여기 있구나. 그래서 푸 들어서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니까 y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y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z가 나왔죠. 다음 거, 아, z가 나왔으니까. 다 보니까 데이터들 크기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디로 가나요? 스택으로 합니다. 스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밑에서부터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죠? 자, 그런데 푸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보다시피 여기에 오면은 푸는 끝이 났죠. 그죠? 여기 푸에서 아니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여기서 끝이 났죠. 여기 오면은 푸가 실행된 결과가 어쨌거나 나와버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푸는 결과 동작이 끝이 나고 동작이 끝이 나면은 푸에서 쌓았던 데이터를 위에서부터 걷어냅니다. 먼저 Z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Y를 걷어낸 거. 그죠? 그래서 Z부터 먼저 걷어내고 다음에 Y를 걷어내고 그래서 컴퓨터 프로세스가 얘기를 마치고 여기에 왔을 때쯤 여기 앞에까지 왔을 때는 뭐만 남아있나요? X만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를 아예 끝에 여기까지 딱 와버렸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죠. 스코프를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면은 X도 걷어냅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X까지 끊어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스택은 스택 is LIFO라고 해요. LIFO. LIFO는 last in first out. 요거는 회계학에서는 후입 선출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고 관리할 때 재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후입 선출 이렇게 해요.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후입 선출. 영어로는 last in first out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스택에 보시면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 제일 나중에 넣은 게 이거잖아요. 얘 걷어내고 그런 다음에 또 얘 걷어내고 그런 다음에 얘 걷어내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됩니다. 이게 스택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원리예요.